안녕하세요. 경찰 영어 박수현입니다. 자, 3회 해설 강의고요. 자, 해설 강의 듣기 전에 40분 동안 저하고 약속한 대로 문제 성실히 푸시고 40분 넘기시면 안 돼요. 예, 그거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문항부터 해설하기 전에 20문제 중에 여러분 좀 주요 문항이라고 하죠. 틀릴만한 것들, 오답률 높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것들 좀 짚어보고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봐주시죠. 자, 일단 어휘 2번은요, 틀려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 단어가 9급에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좀 되게 유명한 단어인데 어휘 수준이 있습니다. 얘는 틀리라고 작정하고 냈고요. 5번이 문법 문제죠. 얘는 난이도, 죄송해요. 얘는 빈칸 문제지. 빈칸 선택지의 단어보다 그 위에 있는 문장이 그렇게 여러분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해석이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런 원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은 여러분 단문 빈칸으로 좀 틀릴만한 문제. 얘는 틀려도 돼. 몰라도 돼. 이제 배워간다 생각하시고 5번은 여러분 좀 아리까리 했을 것 같아요. 자,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은 난이도 상입니다. 당연히 오답률 높고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독해는 여러분, 아 이거 정말 제가 3개만 다 어렵게 냈어요. 나 다 어렵던데. 내가 내놓고도 시간도 걸리고 아리까리한 것들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좀 공부를 시험 대비 한두 번 하신 분은 요즘 경찰 수험생들도 독해 많이 하고 하니까 그건 어떻게 좀 피해간다 쳐. 그런데 오답률이 높고 정말 난이도 있는 문제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잠시만요. 14번은 여러분 빈칸 문제인데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 위에 있는 단어 하나만 알면 답 금방 나와요. 근데 그 단어를 몰라서 여러분 얘는 놓쳤을 문제. 그 단어 모르면 이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고 16번 연결사는 난이도 상 맞습니다. 얘는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20번 문항은 예, 주제 문제인데 얘도 오답률 높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가 그렇고 이것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17번의 흐름 문제도 사실은 지문도 짧고 쉽죠. 그런데 좀 아리까리하지 않았나요? 예, 한 방에 찾으셨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좀 그런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예, 영어 선지로 나와서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틀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찍는 건 좀 공통적으로 많이 틀릴 만한 것들,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 그걸 찍은 거고요. 여기 이외에도 여러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은 꼭 3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12회 동안 다 마찬가지예요. 가끔 회차 중에 좀 쉬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60점에서 70점 사이 내주면 나쁘지 않게 본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 없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 안에 저는 어렵게 내고 좀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체감 난이도라는 게 달라서 원하는 쉬운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어려운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이 여러분 좀 길고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어렵게 내면 되지 거기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아직 문제풀이 기간 짧아서 점수가 너무 안 나오시는 분들 당연한 거예요. 예, 기간이 짧아서 아직 문제풀이 양이 모자란 거니까 여기서 배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인데 내가 문제풀이 모자란다고 동영이나 모의고사를 아예 안 해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점수 좀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고 시험장 가서 하나라도 더 맞추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남경은 한 65점? 60, 65. 독해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오늘. 60, 65 정도 받으면 그냥 무난한 거고 예, 더 잘 보면 좋지만 여경은 제 생각에 75점 정도. 독해는 그렇다 치고 앞 페이지 여경은 좀 맞으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남경은 65선, 여경은 75선.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차이는 여러분 우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차 범위는. 예. 제가 말한 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받으면 큰 무리 없다. 예, 요 정도 선입니다. 자, 됐으면 자 이제 1회부터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맞춰야죠. Surveillance, 감시라는 뜻으로 예전 기출에 나왔을 때는 Supervision이 정답 처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다르게 냈는데 자 정답은 4번이죠. 설마 1번 하신 분은 여러분 밥 굶으세요. 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Observance는 법을 지키는 것, 준수란 뜻이고 Prosecution은 기소, 고발이고요. 그 다음 whereabout, 보통은 s를 붙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죠. 행방, 소재지라는 뜻입니다. 자, 얘가 원래 우리가 독해에 나올 때는 관찰이라고 해석을 하죠. 꼭 관찰하는 게 잘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는 감시라는 뜻까지 가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어머, 못 보던 단어죠. 근데 제가 아까 2번을 안 집었나요? 어머, 미안해요. 2번 틀리라고 냈어요. 자, 부사로 내긴 했는데 ostentatious, 얘는 9급에서는 20년 역대 기출 보면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과시하는
잘난 체 하는 뜻이고요. 부사니까 과시하듯이 이런 뜻입니다. 자, 9급에서는 좀 유명한 거니까 어휘 여력이 되시는 분은 외워주세요. 1번,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2번, 얘 되게 별표 단어죠. irrationally, 독해도 잘 나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3번, boast라는 동사 중학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은근 어휘 시험에 잘 돌아다닙니다. boast가 자랑하다, 과시하다, 뻑이다. 쉽게 말해서 show off예요. 그래서 얘가 자랑하듯이 지금 어울리는 거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자, confidently는 자신감 있게 라는 뜻인데, 글쎄요, 여러분 요거를 모르면 이제 빈칸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봤을 건데 나머지는 좀 이상하다 싶고, 요건 사실 자신감 있게 하고 과시하듯이는 둘 다 어울리지 않나요? 해서 얘는 동의어 찾기 문제지 여러분 빈칸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문맥상 어울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얘 동의어를 묻는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틀려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예, 얘는 작정하고 낸 거니까 틀리고 하나 배워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법 문제인데 얘 여러분 난이도 있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위치냐 투위치냐 물어보면 전치사냐 전치사 아니 관계대명사냐 전치사 관계사냐 했으니까 어디 봐야 돼요? 뒤에를 봐야지. 자, 얘는 주어 목적어 중에 하나 빠진 불완전절, 얘는 뒤에 완전절이옵니다. 자, 보실게요. good and bad, experiences가 주어, will affect고요. 얘 타동사인데 목적어 떴죠? 완전절입니다. 전치사, 관계사가 답이죠. 자, B 보겠습니다. 메러냐, 메럴즈냐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일치 묻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어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보시면 앞에 it is부터 문장의 시작이지. 근데 it is, 다음에 to 부정사의 요 대절이 to, no의 목적어절 시작이고요. 그러면서 얘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접, 주, 동의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얘가 대절의 동사자리인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대절의 주어를 봐야 수일치를 맞추지. 자, 어머, 대절의 주어가 what절입니다. 오프는 부사니까 날리시면. 그리고 참고로 안에 여러분 그냥 이것만 봐도 답 나오죠? 주어가 what절, 대절, 무슨 whether절, 명사절이면 늘 단수 취급이니까 메럴즈가 답이고요. 이 안에 이게 왜 이래요? 하시면 절 안에 동사 두 개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주어 동사는 삽입절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날리셔도 어차피 왓절입니다. 절은 명사절 주어 단수 취급이라 메럴즈. 자, C 보실게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푸시면 정답이 4번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여러분 공부 좀 하셨고 풀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 조금 아마 헤매시는 분 있었을 거예요. 문장이 복잡해가지고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얘를 못 맞추면 답이 산으로 가요. 왜냐면 뒤에 병렬이 노말한 병렬이 아니거든. 보통 경찰은 자 앞에 법 보이죠? 얘 누구하고 병렬이야 하면 가까이 있는 거에 보통 병렬을 시켜서 experiencing이랑 같이 falling이 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래 정확하게는 얘가 얘하고도 병렬될 수 있지만 앞에 보시면 동사원형 rise하고 병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구하고 병렬인데요는 눈으로 봐서 몰라. 해석해서 어울리는 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해석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 정확히 해서 맞춰야 답이 나오고, 얘를 만약에 못 맞추면 얘는 잘못하면 falling 3번 찍고 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난도 문제인 겁니다. 맞추기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고. 자, 얘가 왜 experiencing but falling이 아니라 fall이냐 해석을 하면요, 얘하고 병렬이거든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 여러분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자, if you ever ever been impressed, 여러분이 감명 그 인상받은 적이 있다면, 놀란 적이 있다면, 무엇에 의해서 전치사 다음에 의주동에 지금 명사절 들어갔습니다. 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rise to the occasion은 idiom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난국에 대처하다, 수완을 발휘하다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난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주 대처를 하는지, 하지만 그렇게 어려움에 대처를 했는데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fall to pieces,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극복을 했는데 뭐 생각지도 않은 사소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박살나는 거, 파멸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당신이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원칙을 직장에서 이미 본 적이 있는 겁니다 라는 문맥이라 사실 얘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 맞추고 끝내야지, 이 병렬 맞추려고 하면 시간 낭비하고 어려워서 못 맞추는 문제였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별표해 주시고요. 아까 어려운 문항이라고 찍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중요한 거라 4번 별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머, 제기대명사의 밑줄 같네요. 제기대명사의 출제 포인트는요, 기억나세요?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한 경우, 똑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써요.
주어가 목적어가 서로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면 목적격 씁니다. 그거 묻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메뉴에 보시면 주어가 아리스트입니다. 아리스트가 활동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주어 동사 컴마 ing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고요. 딱히 분사 구문 separating 앞에 다른 명사 없으니까 얘 의미상 주어도 주절의 주어인 아리스트란 얘기입니다. 그럼 아리스트가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동료 예술가로부터 분리한 거니까 의미상 주어랑 얘랑 동일이면 맞죠. 그러니까 them 아니라 themselves 얘는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mostly는 ly 부사입니다. 주로라는 뜻이고요. 보시면 지금 뒤에 produced 동사 수식이니까 맞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seen. PP에 밑줄 가면 as가 나면 ing, PP, 능수동 묻는 거죠. 자, 목적어 유무 보시면 되는데 뒤에 부사, 전명부, 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 없으니까 PP도 맞는 거야. 자, 그럼 답은 4번인데 별표 친 이유는 여러분 saying, 요 4번 때문이에요. 언뜻 보면 좀 전에 seen이랑 똑같이 어머, ing에 밑줄 갔네? 그러면은 ing야, PP야? 이렇게 묻는 것 같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대절 나왔네. 여기 대생이야. 맞아 보여요. 그죠? 이 어법 문제는 여러분 간단히 보면 고기 앞뒤만 봐도 되지만 사실 정확하게 혹시라도 틀릴 것까지 여러분 감안을 하시면 얘를 포함하고 있는 한 문장 정도는 보고 구문 분석이 돼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4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문장 확장하겠습니다. 자, 얘는 4번 문장의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지. 사람 이름 문장 첫머리 명사 주어져 컴마 삽입 들어갑니다. 컴마 컴마 건너뛰면 얘가 문장의 동사 자리야. 왜? 뒤에 보면 여기는 대생략이죠. 그리고 뒤에 없어. 이건 절이고. end. 여기서 끝나는 거네. 되셨어요? 그러니까 end 앞까지 봤을 때 지금 동사가 없어요. 주어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준동사 써서 될 게 아니야. 동사가 없는데. 그래서 얘는 동사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얘가 왜 벌포냐. 구급 1행집 기출에 이렇게 ing로 나왔는데 ing pp 아니라 문장의 본동사 자리로 고치는 거. 이거 요즘 아주 핫한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란 얘기입니다. 이거 페이크지. 그냥 보면 ing pp 같아서. 자, 그래서 4번인데 여러분 제가 해설지에 조금 오타를 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저는 동사로 고쳐야 돼 그래갖고 says 이렇게 썼는데 end 다음에 begin 과거 시제죠. 전체 문맥이. 그러니까 얘 틀린 거고요. 본동사이면서 과거 시제니까 set 이렇게 고치셔야 맞습니다. 정답 4번. 자, 5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리뱀프. 뭐 다른 직렬 국회직 이런데 기출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수선하다, 개선하다, 개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2번은 알아야지. 이거 독해 필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미의 사절단이란 얘기하죠. 그 다음 뭐 우리 국사에도 보면 옛날에 뭐 중국의 황제한테 사절 파견하죠. 그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아니죠. 다 임금이 주는 어떤 임무를 띄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명사가 되면 파견단 사절단이고 동사가 되면 위임하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알아야 돼요. 어휘 시험에 중요한 단어는 아닌데 필수라서. 자, 3번 보겠습니다. 미스컨트루라는 단어 뒤에 컨스트루가 여러분 해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스컨스트루 하면 오역하다, 곡해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4번은 외워야죠. 원래 파일이 쌓다, 더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컴파일하면 전부 한꺼번에 쌓아준다라는 얘기니까 얘도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책 같은 거 편찬하다. 그것도 뭐 자료 모아야 편찬하는 거잖아. 자, 이런 뜻으로 컴파일은 외우시고요. 그 다음 2번도 아셔야 돼요. 자, 올라갈게요. 단문 빈칸에 while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가 동안에 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라는 역접일 수도 있죠. 얘는 읽어보시면 지금 반면에 라는 역접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some others, 독해할 때 some others 100%는 아니지만 거의 수업 영어에서 some others는 대조관계로 나오지 순접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를 반면에 라는 뜻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해석이 어렵죠. 뭐 단어가 어렵다기보다. 자, while there are some assignments. 자, 몇 가지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과제요? 그 후보자가 빈칸할 수 있는. 자, 뒤에가 힌트죠. 이게 역접인 게 포인트지. 그럼 뒤에 있는 내용에 반대가 되게 얘를 채우면 되는 거죠. 자, others, 다른 것들은 그녀가 attend가 주의를 기울이다, 신경 쓰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녀가 직접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즉, 지 혼자, 자기 혼자 해야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됐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남한테 주는 거지, 하라고. 이게 뭐예요? 위임시키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she had to attend잖아요. 얘가 타동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이디엄에 가까워요. attend something to oneself 라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하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여기 지금 others는 attend의 목적어인데 문드로 나간 겁니다. 원래 목적어 강조는 뒤에 도치 안 일어나고 목적어만 문드로 쏠락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이 others 왜 이렇게 된 거야?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간 관계입니다. 이런 게 있구나 봐두시면 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에 1번 발표죠. arbitrary. 자,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원래 수능 모의고사 같은데 빈칸에 빈칸 독해에 답도 잘 되고요. 예, 어휘 시험에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랜덤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임의대로 독단적인 제멋대로. 2번 coherent는 logical의 동의어죠. 논리적인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외우지 마. 되게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상 아니야. idiosyncratic. 자, 국회집 기출입니다. 얘는 strange, eccentric. 특유의, 특이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상한 계열의 동의어. 자, 4번 보겠습니다. sumptuous는 좀 알아두시죠. 예, sumptuous는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우리가 아는 extravagant, luxurious의 동의어예요. 얘는 좀 알아두세요. 됐어요? 요거는 별표고 요거는 그냥 독해할 때도 나오니까 알아야 되는 단어. 이해만 좀 이상한 단어야. 외울 수 있으면 외우는데 어쨌든 다른 직렬 기출이긴 하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서 굳이 꼭 해야 하는 단어는 아니란 뜻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위에 문장은 쉬워요. 대부분 경우 there is no link. 관련이 없다. whose ever는 부사고요. 별로 수업 영어에서 취급 안 하니까 그냥 넘기시면 돼요. 뭐 누구의라는 복합관계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뭐 대학 영어나 whose ever를 배우지 그러니까 그냥 얘 날리시면 돼요. 지금 단독 부사로 들어간 겁니다. between the signal and the message in human language. between A and B죠. 신호하고 그 신호가 주는 전달 내용, 메시지하고 인간의 언어에서 신호하고 메시지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관계도 없다. But however 안 나오면 순접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symbol이라는 거 어떤 symbol이요? 사용되는 symbol은 빈칸하다. 앞뒤가 다 힌트예요. 생뚱맞게 지금 메시지 시그널 하더니 왜 symbol 왔어요? 신호하고 symbol하고 지금 문맥상 같은 말 아니야? 단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뒤에를 아직 안 봤지만 순접관계라 생각하면 여기도 사용되는 심볼은 메시지랑 상관없다. 그 문맥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 뒤에 또 나오죠. 자, 내재적인 본래의 연결관계 없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No link나 no connection이나 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elephant라는 단어, 코끼리라는 단어하고 그 동물 사이에는 자 그것이 상징하는 그 동물 사이에는 아무 연결관계가 없다. 그치? 코끼리를 왜 엘리펀트라고 해요? 없잖아. 그냥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랑 얘가 실제로 지칭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의미관계, 연결관계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o connection, no link하고 같은 뜻이 되는 단어를 여기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니까 임의적인. 그냥 임의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지. 이게 무슨 얘 때문에 얘와 얘가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제풀이 한 번 정도 하셨으면. 7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법 제가 7, 8번은 아까 주요 문항에 넣진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 배운 거고 뻔한 건데 어법은 어떻게 내도 여러분 오답률이 높아요. 이거 문법만 특히 약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잡지 않았어도 선생님 어렵다고 안 했는데 틀렸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1번. 자, 이제 안 속았지? 사운드 이형식 동사 ly 안 되는데 그럼 안 돼. 론니는 ly로 끝났지만 형용사 얘는 맞는 문장이고요. 자 나온 김에 형용사에 ly 붙어야 부사 되는 거고 명사에 ly 붙으면 형용사 되죠. 그래서 ly 붙었는데 형용사인 것 중에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 정리 좀 할게요. 자 시험에 나왔던 건 lovely, 사랑스러운, 지금 나오는 건 론니, 외로운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st 비용 명사에 ly, 비싼. 친구라는 명사의 ly, friendly, 다정한, 친절한, 우호적인 이들은 형용사. 몰라서라기보다 시험장 가면 안 보이는 거지. 맞는 문장. 2번 보겠습니다. suggest to 사람. 얘도 봐야 되고 suggest는 목적으로 to 부정사 못 와요. to 사람이 오는 거지. ing 얘도 맞는 문장이네. 3번 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동사죠. 5형식에서 ask 목적어 to 부정사. 언뜻 보면 맞죠. 이거 맞지. 맞는데 부정사를 목적보호에 쓴 건 참 잘했는데 오형식은 모두 목적어, 목적보호가 주술관계죠? 둘이 울타리하고 수리하다는 주술관계. 이게 태가 안 맞아. 어떻게 고쳐야 돼? To be mended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틀린 거 3번입니다. 부정사의 태 문제였고요. 4번 보시죠. 자, ing 맞냐 물어봤습니다. 앞에 지각동사 목적어,
ing. 뒤에 명사 없는데요. 네. 스크린 비명지르다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얘도 오형식이잖아. 누군가가 소리 지는 거지 누군가가 소리 질러 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 표현 없으니까 ing 자동사 맞는 겁니다. 정답은 어색한 거 3번. 8번 보겠습니다. 1번. 오랜만에 봐서 기억 하나 몰라. 기초 내용인데. 자, 9급은 이것도 한 번씩 나와서요. 또 새로운 거 우리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안 보던 것들. 자, 우리는 해석이 뭐야? 일본에 다녀왔다, 가본 적 있다죠? 가다, 고 쓰시면 절대 그 뜻 안 나와요. 결과용법 돼서 우리는 일본에 가버리고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가버리고 없어. 그럼 우린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얘기인 거지.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본 적 있다, 다녀왔다는 빈 쓰셔야죠. 적절한 거 고르겠죠? 기억입니다. 미안해요. 나 왜 이러니? 자, 적절한 거 고르겠죠? 얜 아니에요. 자, 2번 보겠습니다. By the time 뭐뭐 할 즈음에 시간 부사절이죠. 안에 지금 동사가 그곳에 도착하다 현재 썼네요. 현재 쓴 거 맞아요? 네. 주절 동사 보시면 will have prepare에서 전체 문맥이 미래야. 그러니까 얘는 얘를 썼는데 시간 부사절은 미래라 하더라도 현재를 써야 되는 거죠. 뭐 when이나 after, before 이런 애들. 그래서 get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보실게요. all of switch 기억 좀 해주시죠. all 때문에 늘 복수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수일치하는 거예요. all of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 그런데 얘는 evidence, 절대 불가산, 암기되어 있어야 되는 애죠.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S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뒤에 were 안 돼요. 얘는 was. 자, 그 다음 얘 형광펜다던데 fabricated, 변조하다, 위조하다 단어 좀 챙겨두시고.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감정동사의 ingpp는 의미상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찾아야지. 그 처음에는 원래 뒤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사람 있으면 ing, 미안, 사람 있으면 pp, 사물 있으면 ing인데 뒤에 없으면 또 주어를 찾아야 되죠. 근데 얘는 주어 봐도 안 된다. 왜냐면 여기 나오는 이 동사가 오형식 동사죠. 그러면 얘는 목적보호란 얘기예요. 목적보호는 주어하고 주술관계가 아니라 가운데 목적어하고 둘이 주술관계입니다. 오로버스 사람이지. 그러니까 disappointed. 자, 감정동사의 분사인데 오형식이랑 섞어서 조금 난이도 올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절한 건 2번인 거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영장 문제인데 얘 맞추셔야 돼요. 문장 그렇게 길지도 않죠? 이번에 영장 문제 지금 아직 3회까지는 그렇게 긴 거 주지 않았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Object 2. 어휴, 외워야지. Object 2의 2는 전치사라 ing. 됐어요? 그 다음, scold는 야단치다 타동사입니다. 근데 뒤에 목적 없지. 그리고 내용상 야단 맞는 거니까 지금 수동태 동명사 쓴 것도 아주 잘 쓴 맞는 문장입니다. 자, 올바른 거 1번이네요. 자, 2번 그럼 어디 틀렸나 볼게요. I have no idea는 여러분 idiom 생활용어에 나오죠. I have no idea 하면 I don't know, 몰라요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의주동 어순이 안 맞는 거지. 간접 의문문인데. 그래서 where the nearest bank is라고 어순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어순이 틀렸네. 3번 볼게요. 자, as가 어법에 나오면 뭐 확인해야 돼? 가운데 형용사 부사 출제 포인트를 외워야 보이지. 됐어요? 여기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누가 결정해요? 앞에 동사. 이형식 동사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입니다. 동사 수식은 부사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틀렸대요. 되셨어요? 자, as는 등위 접속사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가 read였다면 여기가 아니라 리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얘 잘 안 쓰죠. 일반 동사는 대신하는 대동사 더즈를 쓰셔야 맞는 거죠. 여기가 틀렸어요. 대동사 부분이. 그래서 얘는 틀린 부분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헤드 주어 PP 가정법 과거 완료죠. 딱히 시간부사 나오지 않으면 시제 맞춰줘야지 주절이랑. 그 뒤에 would have PP 맞는데요. 네, 그냥 보면 맞죠. 그런데 punish가 타동사죠. have PP는 능동입니다.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는 처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요. 가정법의 시제가 문제가 아니라 태가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would not have been punished라고 쓰셔야 되고 얘도 틀린 거예요. 됐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볼게요. 여러분 10번은 뭐 그렇게 되게 유명한 이디엄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정답이 1번인데 feel 한번 볼까요? feel 채우다 아니야?
fill하고 in이 붙어 있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써. fill in the blanks. 빈칸을 채우세요. 우리 시험 문제. 그죠? 얘는 그냥 어디 어디 안에를 채우다. 우리가 아는 뜻 그대로. 자, 그런데 지금처럼 fill, 사람 이름, 그러면, 나를, 내 안을 채워달라는 얘기죠. 뭘로요? 정보를. 누구누구를 정보로 채워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보를 알려주다. 이 뜻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춰도 그만, 못 맞춰도 그만이고, 하나 나왔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David, you didn't attend the board meeting. 자, board가 여러분, 합판, 이거 말고, 실제로 독해 이사회라는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아셔야 돼요. 너 이사회 모임 오늘 아침에 참석 안 했지. 그랬더니, B가, I couldn't make it. 얘가 별편데? make it 관용편입니다. 약속한 장소 초대받은 곳에 가다. 이게 make거든요. make it이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 왜요? I called in sick. 사실 아팠거든. 자, 그랬더니 A가 중요한 agenda. 회의에서의 어떤 안건 이런 것들이에요.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됐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지금 아파서 못 갔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나 그 정보 좀 알려줄래?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볼게요. Let's make it together. 자, 함께 만들자. 말도 안 되고요. 자, let me 동사 원형은 I will 하고 갔습니다. 대신 내가 참석할게. 뭔 소리야? 얘는 지금 갔다 왔는데. Did you see the doctor? 너 진찰 받았어? 아프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인데 이제 요 바로 앞에 A의 얘기가 있으니까 얘는 좀 내용이 안 맞는 거죠. 1번입니다. 자, 독해 11번 보겠습니다. 얘는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 목적 물어봤죠? 근데 영어 선지가 되게 길죠? 예, 고를 때는 뭐 읽고 내려와도 돼요. 해석이나 해볼까? 자, 페니실린 발명의 역사적인 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2번 볼게요. 컴플리멘트 중요 단어죠? 요 I 들어갔어요. 칭찬하답니다. 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아주 똑똑한 성취, 업적을 칭찬하기 위해. 3번 볼게요. 자, 페니실린의 심각한 오용, 남용을 비난하기 위해, 비판하기 위해. 4번, to describe the fear of infections such as pneumonia. 저도 얘는 처음 보는 단어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pneumonia는 여력이 되시면 외우세요. 폐렴이란 뜻입니다. 그래, 독해에 좀 나와서. 자, 폐렴과 이런 것과 같은, 이런, 감염? 예, 감염의 두려움을 설명하기 위해. 자, 네 가지인데요. 그래, 목적이라는 것도 여러분 결국에는 필자의 요지, 필자의 주장 찾으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목적 문제는 중반 이후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문장 잠깐만 보실게요. 이 글은 페니실린이 일단은 topic입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이 동사는 외울 필요 없고요. 알리다라는 뜻이에요. 페니실린이 dawn, 새벽이죠. 자, 안티바이오틱은 외워야 돼요. 항생제. 됐어요? 항생제의. 항생제 시대의 새벽을 알렸다라고 했으니까 항생제 시대의 개막을 페니실린이 알렸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페니실린 이 글은 플러스의 글입니다. 가운데 좀 스킵하겠습니다. 중반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밑에 보시면 가운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 만들었다고 얘기했나요? 예, 이 사람이 발견한 거고. 자, 마지막 보실게요. Many diseases. 많은 질병들. 이전에 결과를 낳았던, 죽음의 결과를 낳았던 많은 질병들이 now 들어간 문장 중요하죠? 지금은 아주 성공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항생제들에 의해서 so that, 원래 여러분 so that 꿈은 아주 뭐뭐해서 뭐뭐하다 강조 표현입니다. 자, 이제는 항생제에 의해서 많은 질병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돼서 이러한 약들, 항생제들은 자주 불리웁니다. 기적의 약들로. 그리고 이 글은 기적의 약인 항생제가 누구예요 지금? 페니실린 얘기하는 걸로 이 글은 페니실린 플러스로 시작해서 플러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페니실린 발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답 1번이고요. 이 글은 알렉산더 플레밍이 아니라 페니실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페니실린 플러스 글인데 지금 나쁜 말 들어갔으니 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광범위해. 감염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뭐 질병, 감염에 해당되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범위한 게 아니라 아예 안 맞죠. 페니실린이 탑픽인데 탑픽 자체가 지금 없죠. 잘못 잡힌 거니까 얘는 선지에서 제거됩니다. 정답은 1번 맞추는 문제고요. 12번 필자의 주장 보겠습니다. 필자의 주장 한글로 되어 있죠. 첫 줄은 여러분 우리 16년도 기출에 독해에 나왔었는데 이거 좀 외워두시죠. 그래도 기출에 나왔으니까.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자, 다양성이 인생의 양념이다 라는 얘기는 인생의 묘미이다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첫 줄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이 사람 무슨 교수인 것 같은데
학점 주는 건에 대한 어떤 예시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건너뛰고 저는 정답 부분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자 밑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밑에 부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잠시만요.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you will need, 필요로 하다. need가 동사든 형용사든 명사든 나오면 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you will need persuasive reasoning. 자, reasoning은 외우시죠? 예, 추론이란 뜻입니다. reason이 명사로 이성이고요. reason이 동사가 되면 추론하다예요. 그래서 reasoning은 이성입니다. 외우세요. 자, 여러분은 설득력 있는 추론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주장. 자, 무엇에 대항하는 주장이냐면 어떠한 잠재적인 반대에 맞설 수 있는 주장이나 설득력 있는 추론을 필요로 할 겁니다. 하지만 if you can do that 이렇게 하는 건 힘든 일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신다면 앞에 있는 걸 한다면 I just might give you an A 저는 당신에게 A를 줄지도 모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앞에 내용 여러분 저는 스킵했지만 대충 읽어보셨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설득력 있는 근거 마지막 내용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맞추는 문제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3번 체크는 안 했는데 얘도 지문이 긴데다가 밑에 영어로 나와서 막 그렇게 쉽진 않아요 중급 이상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제어라는 건 지문에 한 번만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주제어의 원래 특성입니다 글쓰기에서 동의어 대체 표현을 쓸 때 쓰더라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반복이 돼야 돼요 이 지문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뭐게? institutions 제도기관 background institutions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진 게 정답입니다 자 우선 밑에 선지 보실게요 자 we need to double the size of the economy in the developing world 자 발전하고 있는 세계니까 여러분 중진국 정도 되죠 중진국의 경제 규모를 크기를 두 배로 우리가 두 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얘는 중진국의 경제 규모 얘기일 때 답이 1번으로 갑니다 2번 볼게요 주어가 미국이죠 탑픽이 미국이어야 답이 2번으로 가는 거지 미국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공헌해야 한다 자 미국하고 세계 경제 얘기일 때 답이 2번으로 갑니다 3번 보시죠 a system 시스템은 should be established 자 시스템이 확립돼야 된다 마련되어야 한다 자 국제 무역 통제와 가이던스 안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얘는 제도하고 국제 무역 얘기인 거네요 4번 볼게요 우리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자, 뭘 위해서요?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얘는 제도적 메커니즘하고 기업. 요 두 가지가 탑픽입니다. 그래서 대충 경제 얘기인 것 같은데 기업 얘기인 건지 경제하고 누구 얘기인 건지 우리 그 주제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올라갈게요. 첫 줄 보겠습니다. 첫 줄부터 the most, 최상급, 강조 표현 썼죠? 그래서 강조 표현 있는 곳에 주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문장이 좀 긴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 아니야? 첫 문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게요. 가장 두드러진 구조적인 차이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미국 경제와 국제사업 경제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은 바로 결핍이다. 밑에 나와 있죠, 단어는? 무슨 결핍이냐면 국제적 수준의 배경 제도의 결핍이다. 자, 미국하고 미국의 그 사업이랑 국제적 사업이랑 그 사업할 때 차이가 있다면 제도, 제도가 있고 없고 이 차이라는 거죠. 미비아냐 아니냐. 그럼 도대체 이 백그라운드 제도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건데요? 그건 뭘 포함하냐면 이 법이라던가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관행이나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 이런 걸 다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즈라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차이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 자 여기를 사실은 삽입인 거죠. 하이픈 사이는. 자 이런 국제적 수준의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의 결핍인데 그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여기 to 부정사가 수식인 거죠. To control or guide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 사업을 통제하고 안내하기 위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얘가 문제를 제기한 거죠. 뭐 결핍됐다 안 좋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이게 주제예요.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첫 문장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예요 하고 끝나면 어떡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한다라는 반드시 해결책을 주는 게 사실은 잘 쓰여진 글이죠. 이 해결책이 필자가 하자, 하지 말자라는 부분이니까 얘가 주장이나 요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제는 떴습니다. 이 글은 미국하고, 그러니까 국제사업 얘기인 거지. 국제사업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뭐야? Background institution이 모자란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갈게요. 그 상황은 두 배로 나쁩니다.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 라는 전치사죠. 덜 개발된 나라에는, 즉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는 그 상황이
두 배로 나쁘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앞에 있는 후진국 가르키죠. 후진국은 불충분한 배경제도를 내부적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어요. 문장 끝에 as well은 뭐뭐도 역시 to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제사업 할 때 후진국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내부적으로 자기 나라 안에도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업 할 땐 당연히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죠. 뒤에 볼게요. 그 상황이 make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뭐를요? 많은 엄청난 오용들, 잘못된 것들을. 자, 이 문장은 원래 make고요. many great abuses가 목적어인데 여기 목적어, 그 다음 목적보어 possible이에요. 오형식 구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길어서 꼴뵈기 싫으니까 뒤로 뺐어요. 이 목적어가 무슨 투부정사나 대절이나 돼야 가목적어를 쓸 건데 그냥 형용사 명사 덩어리죠. 근데 길어서 꼴뵈기 싫으니까 뒤로 보낸 거고 안 보내도 그만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이 못 사는 나라는 내부적으로도 없고 당연히 국제사업 할 땐 더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더 점점 나쁜 걸 양산해낸다 이런 뜻이죠. It underlines, underline 밑줄 긋다죠? 그러니까 강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need라는 동사명사, 형용사, 심심해서 나오지 않아요. 자, 그것이 필요성을, 결국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게 뭐야? 하세요 라는 얘기죠. 이제 드디어 여기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필자의 주장, 요지가 나오는 시점이네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는 내부적으로나 국제사업할 때나 다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필요성을 말하는 거다. 무엇에 대한? 충분한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것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라운드 여기서 땅이라고 해석하시면 해석 안 되죠. 근거 이유라는 뜻이에요. 근거를 제공해 준답니다. 도대체 못 사는 나라가 내부적으로도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 없어. 그 힘들어.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뭐에 대한 대절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죠. There is moral imperative. 자, 도덕적인 imperative가 필수사항이죠. 필수조건. 필수조건이 있다는 거. 자, help establish just international background institution. 계속 같은 말 하죠. 그러니까 background institution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established 나오죠. 자, 배경 제도를, 국제적인 배경 제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다고, 도덕적 요건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 털고 얘기하면 제발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 좀 만들자고, 국제사업 하려면.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그게 있어야 사업이 된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볼게요. 그것들의 부재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앞에 얘들 말하는 거죠. 자, 배경 제도들이 없는 것은요, 콤마 건너뜨시면 is a demand, 바로 요구입니다. 결국 이게 없다는 건 대절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들이 역시나 background institutions 가르치는 거고 자 설립되어야 확립되어야 한다는 요구와도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 마지막 또 끝까지 지금 요지죠. 뭐요? background institution 좀 제발 좀 만들자고요. 그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왜 갑자기 문장에 동서원형 B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주장하다 요구하다 demand 대절에 should 생략이라 동서원형 쓰죠. 동사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명사가 돼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요구에서 동사든 명사든 상관없어요. 해야 한다 계열의 당위성이 절로 붙게 되면 should 생략이라 여기는 be 쓴 겁니다. 됐죠? 자 내려갈게요. 1번. 1번은 topic 잘못 잡혔죠. background institution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제어도 없고요. 지문에 못 사는 나라 경제 규모 두 배로 만들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지? 두 배로 더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죠.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이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자, 미국이 탑픽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미국하고 세계 경제 성장 말도 안 되지.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다. 4번 보시죠. 인스티튜션을 시스템으로 바꿔놨죠. 자, 제도가 확립돼야 된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 그 끝에 지금 확립해야 된다잖아.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을. 자, 뭐 때문에? 국제 트레이드 위에 비즈니스를 지금 트레이드로 바꾼 겁니다. 국제무역의 통제와 안내, 지도를 위해서 해서 얘가 정답이고요. 4번, 우리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까지는 뭐 괜찮은데 기업의 활동이 아니고요. 얘는 첫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들어가야 돼. 국제사업할 때 백그라운드 인스티튜션, 이 두 가지가 서브하고 메인 탑픽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14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대나게나 막 던지는 거예요. 좀 얘기를 하면 뭐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막 하다가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베스트한 어떤 의견에 이른다라는 거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이 빈칸이 딛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위에 이 단어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 이거 알면 한 방에 나와. With hold 무슨 뜻이야? Hold 잡다지 보류하다라는 뜻입니다. therefore 여러분 지문 마지막에 밑줄입니다. 그래 결론일 확률이 무지무지 높죠. 그러므로 evaluations 평가는 기다려져야 한다. 세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거 어? 평가 사람이 아닌데 be waited 아니에요? 여러분 wait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거 맞는 겁니다. 평가는 기다려져야 됩니다. 세션이 끝날 때까지. 자, 요거는 평가에 대한 내용. 2번 브레인스토밍이 가장 좋은 것이다. 많은 방법들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 중에. 3번 볼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브레인스토밍이겠죠. 위에 올라가시면 어느 장소든 어느 환경에서든. 4번 you should try doing brainstorming method. 자, 이 브레인스토밍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당신의 수업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뭐 지문을 봐도 브레인스토밍 얘긴데 결론은 뭘까? 올라가시죠. 첫 줄부터 다 읽어도 여러분 정답의 힌트는 어디부터냐면 in order to. 원래 독해 지문에 in order to 하기 위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에 준합니다. 그래서 얘가 in order to가 하기 위해 주제문이고요. 어머 다음 봐봐. It is necessary, need 계열의 형용사 그냥 안 쓰죠. 이거 다 같은 말이야. 그래, 결론. 이게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읽으셔도 돼요.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다 읽어도, 다 읽으나 안 읽으나 정답의 근거는 여기라고요. 읽어볼게요. In order to come up with an idea 이렇게 쓰죠. 떠올리다. 더 나은 해결책을 떠올리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이냐면 that go beyond routine thought patterns. 루틴이 일상, 일상적인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는 생각의 유형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뻔한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더 나은 해결책을 떠올리기 위해서 제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주제문이네요. 자, to remain open all possibilities.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있고 그 다음에 분석과 판단을 브레인스토밍 하는 기간 동안에 하는 중에 뭐 하라고요? 보류하라고. 분석 판단은 나중에 하라고. 근데 위에도 여러분 내용 읽으시면 그거죠. 처음엔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과정은 괜찮다 그래요. 뭐 얼토당토 하나도. 왜? 하다 보면 끝에 베스트한 결과가 나온다.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그대로 담고 있는 거 보류하라 그랬잖아. 분석과 판단은. 그래서 그 내용 담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세션이 끝날 때까지. 되셨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평가는. 가운데 좀 브레인스토밍 저렇게 해서 될까? 이게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할 필요 없다고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아도 계속하면 할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결과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는 항상 좀 창의적이고 좋다. 이제 이런 결과로 가는 거죠. 자, 틀려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 단어 게임이었습니다. 자, 15번 빈칸 문제. 아유, 요 정도는 맞추셔야죠. 난이도 중급밖에 안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 되게 예쁜 꽃 모양의 전구죠? 자, 이거 볼게요. 어디서부터 읽을까? 결국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나는, 여기. 아,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구나. 이 우아한 꽃 모양의 라이트 전구죠? 전구인데 꽃 모양이에요. 우아한 꽃 모양의 전구는 has a secret.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구가요, 당신 가정에서 빈칸한 일을 한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when it senses, 그 전구가, 꽃 모양 전구가 감지할 때, 전기 소비가 낮다는 것을 감지할 때, 그것이 당신한테 bloom 하면 꽃을 피우다, 개화하다죠. 이 전구가 활짝 꽃 모양이니까 핀데요.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보상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것의 페타,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요즘 마시고요. 꽃잎이란 뜻이에요. 예. 그거의 금속 꽃잎, 그것이 fold가 접단데 unfold니까 open의 뜻이죠. 자, 금속 꽃잎이, 그 꽃을 피운다는 게 금속 꽃잎이 펼쳐진다는 거지. 아주 매력적으로. 전기 소비량이 낮으면. 자, 그리고 if you start using too much electricity, 너무 많은 전기를 당신이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게 다시 closes up, 꽃이 닫혀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느냐 닫히느냐 이걸 보고 전력 소모량을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A single lamp, 하나의 램프가 can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방식, 당신이 어떻게 사는 방식, 전기를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꽃 모양 전구가 이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 담고 있는 거 1번 전기를 끄다 말로 안 되고요. 파워까지 하면 말 돼. 이게 파워가 여러분 우리 전원의 파워 있죠. 그래서 힘, 권력 말고요. 동력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동력이라서 에너지, 전기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 되지. 전기를 체크한다. 그죠? 그런데 얘 때문에 안 돼요. 파워 페이 리얼. 전기 실패. 이게 뭐예요? 정전.
정전을 감지하는 게 아니지. 전기 소모량인 거지. 자, 그 다음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는 거 아니죠? 자, monitor 동사입니다. 자,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감시한다. 정답은 4번이고요. 중학급 맞추셔야죠. 16번 연결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예를 들어 순접이고요. 그 밑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입니다. 순접인지 역접인지 한번 먼저 보시죠. 올라갈게요. 예, 어려운 문제라고 했죠. 오답률 높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더 과신합니다. 자신감 그냥 가지는 걸 넘어설 정도로 과신해요. 언제? 그들이 느낄 때, 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뭐를요?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 심지어 이것이 분명히,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독해에 많이 나와요. This is not the case. This is not true 라는 뜻이에요. 자, 독해에 많이 나오니까 This is not the case. This is not the true. This is not true. This is the case 하면 this is true예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통제를 한다라고 느낄 때 되게 자신감이 만빵이래요. 심지어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근데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완전 자신감 만빵이라는 거죠. 뒤에 보겠습니다. That 이하가 서류화 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대요. If people are asked to bet. 자, 사람들이 돈 betting하는 거죠. 돈 거는 거. 판돈 거는 걸 요구받을 때. 어디다가? Whether the result of coin toss.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head, 앞면일 거냐, tail, 뒷면일 거냐에 돈을 걸라고 요청을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앞면일지 뒷면일지 진짜 복불복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 사실 이건 통제 불가능한 아웃컴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받을 때 자, 대부분 bet, larger amounts,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양을 betting을 한답니다. 언제? 동전이 아직 토스되기 전에는. 그치? 이게 앞인지 뒤인지 아직 모르고 토스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자, 이거 던질 건데 앞일까 될까? 하는 경우랑 던지고 딱 잡았어요. 앞일까 될까랑 사실 큰 차이 있나?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예문은 그거예요. 던지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건답니다. 그리고 if the coin is tossed, 동전이 던져지고 결과가 concealed, 숨겨졌어요. 그러니까 던지고 안 보여준 거지. 자, 이렇게 해놓고 앞일까 뒤일까. 이렇게 하면 웃기는 게 사람들은 더 낮은 양을 배팅한답니다. 자, when asked for bet, 자, 배팅하도록 요구받을 때. 별로 합리적이지 않죠. 둘 다 뭐 던지기 전이나 던진 다음이나 사실은 결과 예측은 알 수도 없는 거고 던진 다음에가 더 뭐 많이 맞춘다 할지 던지기 전이 더 확률이 높다 할지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대요. 사람들은 행위를 합니다. As if, 마치 그들의 투자가 어쨌거나 결과, 이 던지는 결과에 영향을 줄 것처럼 사람들은 행동을 한답니다. In this case, 자, 이런 경우에 control of the outcome, 결과에 대한 통제는요, 분명히 환상입니다. 자, 문제 주기하네요. 그죠? 여기 중요한 문장입니다. 앞에는 전부 예시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나 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주제 제목 요지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예시지? 지금 동전 던지기를 예시로 준 거죠? 첫 번째는 for example이죠. 어차피 B 보려면 읽기는 해야 되지만, 연결사 문제인데 넉넉히 해석만 하고 있었네. 자, 그래서 1, 2번이고요. 뒤에 볼게요. 자, 얘도 순접 역접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자, 올라갈게요. 얘가 여기서부터 흐름이 여러분 뒤집어져요. 동전 얘기 끝났고요. 이거는 환상이다 했고 이러한 perception, 인지가 일어납니다. 어디서도 역시 as well, 뭐뭐도 역시 또 나오죠. 은근 녹해 잘 나오고요. 이제 얘기가 바뀌었어요. 투자 얘기로. 투자에서도 얘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이런 인지가 일어난대요. Even without information, 심지어 정보가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믿습니다. 자, 접속사 대생략이에요. 뭘 믿냐면 stocks, 주식,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들이 가진 주식이 will perform better, 더 잘 움직일 거라고 어떤 주식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보다 자기 게 더 잘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은 믿는데요. 뒤에 볼게요. ownership of stock,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지 환상을 줄 뿐입니다. of having control over the performance of the stock, 주식의 흐름, 그 성과에 대한 통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동격 요구예요. 환상을 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뒤가 지금 상반된 뉘앙스 아니야? 앞에는 내가 가진 주식이 흥할 거야. 이랬는데 사실 실제로 알고 보면 아무. 그렇게 말할 게 없다는 거죠. 그건 단지 환상일 뿐이다. 얘는 역접인데 여러분 앞에 지금 동전 던지기에서 예시가
투자 얘기로 스탁으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예시 두 개인데 이게 다른 예시로 넘어왔으니까 마찬가지로라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라이크와이즈를 체크하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얘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 안에 앞뒤 구조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건 착각이다 아니다 로 역접으로 가는 거죠. 자, 17번 보겠습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여러분 얘는 지문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은근 아리까리 했어요. 자, 첫 번째 탑픽 나왔네요. 안락사는요, 종결, 끝내는 것입니다. 매우 아픈 사람의 목숨을 뭐하기 위해서? Relieve A of B. A에게서 B를 덜어주다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끝내주는 게 바로 안락사랍니다. A person who undergoes euthanasia usually. 자, 안락사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보통 has an incurable condition. 불치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고 고통스럽기만 하니까 안락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there are other instances. 자,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끝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기 목숨 끝내려고 하는 거 이게 안락사인데 다른 사람이 목숨을 끝내려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죠. 뒤에 더 보셔야 돼요. 3번. Why they choose to give up? 왜 그들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지는 여전히 questionable t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4번.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그것은 수행이 됩니다. 자, 개인의 요구. 하지만 there are times,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when they may be too ill, 그들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는 the decision is made by relatives, 친척에 의해서 혹은 medics, 의료진, 뭐 의사, 담당 의사나 혹은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도 안락사를 요구하거나 요구한다기보다 권장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지문을 다 읽었어요. 이거는 안락사고요. 안락사에 뭐에 대해서 글 얘기하냐면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 원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를 뭐라고 해야 되지? 권하는 경우?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의료진이 될 수 있고 법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건 뭐냐면 안락사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 2번 같은 경우는. 자, 보실게요. 안락사에 관한 글인데 첫 번째는 진짜 아픈 사람. 자기가 중병인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원한대요. 그다음 또 다른 경우. 불치병은 아닌데 그들의 삶을 끝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 불치병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살짝 다른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가 흐름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두 가지 나온 거죠. 불치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이런 사람도 있다. 안락사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제 4번은 무슨 얘기예요? 그럼 안락사를 권하는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보면 본인이죠. 본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의료진이나 법원이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왜 그들이 목숨을 포기하는지는 의문이다라는 건 좀 논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글의 순서인데 여러분 얘는 맞추셔야 돼요. 자, 우선 밑에 선택지 보겠습니다. A, B, C 고루고루 나왔으니까 저는 순서대로 볼게요. 자, 20년 전만 해도 아마도 당신은 단 한 명의 주요한 의학 정보의 소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당신의 의사입니다. 라가 처음 글입니다. 자, A 이어지나 볼게요. Using the internet in this way. A는 이어지지 않네요. 왜요? 이런 식으로 때문에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A가 얘 다음에 가려면 앞에 인터넷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이런 식으로 인터넷 사용한다가 맞는 거죠. A는 처음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 다음에 B 이어지나 봅시다. These days, however, 그러나, 자, 얘는 20년 전이고요. However 나오면서 요즘으로 넘어왔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자, things는 사물들, 것들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요즘은 상황이 변했대요. 어떻게 해요? The mere hint of a symptom, 증상의 아주 단순한 힌트, 조금만이라도 힌트가 있으면 이건 아주 충분합니다. 자, 우리를 어디로 보내? 인터넷으로. 뭐 좀 아파? 바로 인터넷 앞으로 간다는 거지. 자, 거기서 우리는 type in our symptoms, 우리의 증상을 타이핑 칠 수 있고요. Access a wealth of medical information, 아주 풍부한 의학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From our favorite health website, 우리가 자주 찾아가는, 좋아하는 건강 웹사이트로부터. 됐죠. 병원을 가서 의사한테 묻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일단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본인이 판단하고 치료도 해보죠. 뭘 먹든지 뭘 해보든지 해가지고. 자, 그래서 A는 이어지지 않고요. B는 괜찮아. However 들어가서 현대역으로 왔으니까. 그죠? 하지만 B가 처음이라고 아직 말할 순 없어요. C를 안 읽었으니까. 자,
20년 전에는 주요 의학적 정보의 소스가 의사였다. C 처음 가나봅시다. 하지만 많은 의사들이 회의적입니다. 무엇에 관해서? 유형성에 대해서. 온라인 메디컬 인포메이션 했으니까 C는 갈 수 없죠. 처음에 그럼 시작점은 B고요. 자, 재심은 다음에 B 갑니다. 그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해야 될까요? 얘가? 아이고. 자, 여기 B가 처음 가고요. 그 다음 이제 의학정보 웹사이트에서 찾는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매우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장점을 먼저 밝힌 후에, 하지만 우리 장점은 있는데, 그 다음 다시 역접 뒤집죠. 많은 의사들은 회의적이래요. 그 온라인 메디컬 정보의 유형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뒤에가 B, A, C 이렇게 가는 구조네요. 정답은 2번. 얘는 맞추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좀 아리까리하지 않았어요? 19번? 19번도 여러분 좀 답 찾을 때 허씨 뭐지? 여러분 어디서 미안해요. 19번이 아니라 20번이지. 19번은 그냥 지문이 좀 길기만 하고 여러분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여기서 단어가 도메스티케이션이 여러분 도메스틱이라는 게 가정의 국내의 가정의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얘가 가축화, 사육화라는 단어예요. 도메스티케이트가 길들이다. 길들이기, 가축화, 사육화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 주제 물어봤습니다. 1번, 널리 퍼진 미스컨셉션, 잘못된 개념들이죠. 뭐에 관한? 속박, 캡티비티가 여러분 속박이에요. 갇혀있는 동물들에 대한 널리 퍼진 잘못된 개념들, 오해들이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임팩트, 영향들입니다. 환경에 대한 동물 사육의 영향들. 자, 얘는 탑픽이 생태계, 환경이 아니라 생태계죠. 생태계하고 동물의 가축화. 3번 볼게요. 진화적인 변화들, 무엇에? 가축화된 동물의 행동에, 가축화된 동물. 자, 그 다음 4번, 어려움들입니다. 동물의 행동적인 특성을 classify, 분류하는 데 대한 어려움들. 그래서 얘는 동물의 행동적인 특성들이 탑픽이네요. 일단은 동물 얘기고요. 뭐 가축한지 진화론 얘기인지 뭐 이런 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올라갈게요. 일부 과학자들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에? Domestication이 changes the behavior of animals. 자, 가축화, 사육화하는 것이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탑픽 떴죠. 자, 동물의 가축화하고 행동 변화입니다. 행동. 자, taking an animal from the wild. 야생에서 동물을 take, 가져와서 and placing it, 그 동물을 그 captivate, 가둬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육하고 가축한다는 것 자체가 가둬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가둬두는 것은 구성합니다. 비교적 주요한 변화를 in the animal's environment, 동물의 환경에. 그렇죠. 비교적 주요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큰 변화죠. 야생에 살던 걸 속박시킨다는 거, 구속을 해둔다는 거는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자, 이렇게 속박된 상태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동물들은 보통 보호를 받습니다. 자연적인 천적으로부터. 그리고 음식과 물들이 아주 쉽게 접근 가능하죠. 1년 내내 주인이 줄 거니까. 그리고 자, groups of animals, 동물 무리들은 자주 confined, 자, 감금이 됩니다. confined, 제한하다, 감금하다죠. 작은 공간에. 결과적으로 얘가 하고 싶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특정한 trait,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 selected for in nature. 자, 자연에서 사는 것에 적합하도록 그 선택된 특성이니까 야생에 맞게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no longer, 부정어까지 떴죠. 더 이상 selected in captivity, 이렇게 가축화되는 속박 상태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고요. 선택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야생에 살도록 내가 가지고 태어난 트레이트가 있었는데 속박되어서 가축이 되고 사육화되면 주인이 대부분 걸 다 해주니까 이런 습성이 전부 선택되지 않는다는 건 도태가 된다는 거죠. 안 쓰이게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다른 행동적인 특징들이 become more important. 이런 야생에 맞는 특성이 아니라 야생에 살 때는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또 이게 캡티비티 속박이 되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된대요? 더 중요해집니다. 자, 여기가 하고 싶은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가축화, 사육화가 되면 동물의 행동에, 아까 위에 동물 행동 얘기했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지.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이러한 변화들, 자연의 선택에
혹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이러한 변화들이 결과를 낳습니다. 유전적 변화를 낳는데요. 어디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필요한 거 다 읽은 것 같은데. 자, 밑에 볼게요. 5개념 아니죠. 속박된 동물들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 이거 아니고요. 자, 영향들 보실게요. 동물의 에코시스템 아니죠. 얘기 안 나왔어요. 자, 3번 볼게요. 진화적인 변화들. 가축화된 동물들 행동에. 자, 가축 나왔고요. 동물의 행동, 토픽 다 떴고요. 밑에 보시면 유전적 변화. 왜냐면 야생에 있을 때는 뭐 후각이 발달된다든지 뭐 그 어둠이나 아니면 적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이런 발달된 것들이 있는데 가축이 되면 사실 때 되면 밥 주고 하니까 잡아먹는 것도 하지 않고 잡아먹히는 것도 좀 없지 않을까?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고 다른 행동 변화가 생긴다는 게 결국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지금 글의 골자죠.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유전적 변화를 진화적 변화라고 고쳐놨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분류한다는 얘기는 없죠. 자, 마지막 글의 주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얘는 사실 읽으면 여러분 아닌 거는 제꼈을 것 같고 매력적인 오답이 누구냐면 여러분 4번 아니야? 인베스트먼트 첫 줄에 나와있고 읽다 보면 여러분 이 글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 알다가 내가 체크해보니까 한 네다섯 번 나오던데 얘는 알다, 노우 계열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난리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메인 토픽입니다. 그런데 인베스트먼트로 지금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자, 자본가들은 말합니다. There is no, 첫 줄부터 부정어 강조 표현 떴죠? 대체할 게 없다고. 뭐에 대해서? 지식. 아유, 그러면 이 글은 첫 줄에 토픽 등장했네요. 지식을 대체할 건 없다고. 즉,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본가들이 얘기합니다. 언제요? 투자 성공에 있어서. 첫 줄만 보면 이 글은 지식과 투자 성공에 관한 글입니다. 계속 갈게요. 얘 주제문 아니에요. To know, 알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낮은 회사들이 순수하게 진짜 순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의 원은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Everyone, anyone, someone 하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가치가 낮은 회사들 어떤 회사가 가치가 낮은 회사인데 그 중에 또 어떤 게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식 나왔죠? 알다로 바뀌었어요. 얘가 2번인 거야. 알아야만 합니다. 많이. 무엇에 관해서? 그 저평가된 회사들에 대해서. 자, to distinguish. Distinguish A from B. 자,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장래에 승자가 될 거냐 아니면 영원한 패자가 될 거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In the world of ideas, similarly.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needs to know, 해야만 한다 나왔고요. know가 세 번째 등장하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상당한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양이랑 같이 나오면. 상당한 양, 즉 아까 know a lot, 많이가 지금 fair amount으로 바뀐 거죠. 우리는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냐? In which one hopes to be creative. 자, 우리가 창의적이기를 바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된대요. 자, 이제 지문이 흐름이 갈렸어요. In the world of ideas, similarly 들어간 이 문장이 이 글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주제문의 시작입니다. 앞에 투자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식, 알다는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투자 아니고요. 뭘로 넘어왔어요? 크리에이티브로. 이후로는 크리에이티브 계속 나와요. 자, 이어갈게요. To surpass the contributions of the past. 과거의 공헌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나오지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거 몇 번째니? 세 번째죠? 뭘요? What those contributions are? 그 공헌들이 뭔지. 과거에 잘한 것들보다 더 잘하려면, 뛰어넘으려면 과거의 것이 뭔지 알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Reinventing the wheel. 얘는 이디엄입니다. 필요 없어요. 자, to toy. 장난감인데 동사됐네요. 놀다예요. 자, imaginative. 상상적으로 놀기 위해서. 뭘 가지고? Notions. 아이디어의 동의어죠. 아이디어나 combinations of ideas. 어떤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의 조합과 이렇게 상상적으로 놀기 위해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죠. 뭐를요? What the ideas are. 그 아이디어가 뭔지를. 자, 명령문에 never붙었습니다. 하지마. 절대 하지마 하니까 얘 중요한 문장이죠. 절대로 to accept the accepted.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사람들도 되지만 지금 받아들여진 사람도 이상하죠. 그럼 것들이에요. 자, 받아들여진 것, 이미 받아들여진 것, 기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인가요? What the accepted is. 받아들여진 것이 뭔지를. 옛날에 받아들여진 것 받아들이지 말고 새롭게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려면 받아들여진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To question basic principles. 기본적인 원칙에
의문점을 던지기 위해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그것들을. 창의력은 does not exist in a vacuum. 진공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ven with it consists of utterly, 완전히 라는 뜻이에요. 자, 기존에 있던 개념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으로 그 창의력이라는 게 구성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창의적인 건 여태까지 있는 거 아니죠. 그 새로운 거, 옛날 거 거부한다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자, 여전히 요구합니다. 이 시가를 키는 거 역시 창의력이에요. 창의성은 여전히 요구해요. 뭘요? 옛날에 그 노션들이 뭔지를 알아야 또 새로운 것도 나온다는 거지. 그죠? 한 일곱 번째쯤 나오는 것 같네. 여섯, 일곱 번. 됐어요? 일단 노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인베스트가 아니라 창의력이에요. 크리에이티비티. 됐어요? 두 가지 가진 거 찾읍시다. 1번. 아까 절대 있는 거 받아들이지 말라 그랬죠? 얘 타픽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아, 무슨 위너하고 그러죠? 말도 안 되죠. 자, 탑핑, 날리지, 크리에이티비티, 정답 3번이고요. 4번은 날리지는 있었지만 얘는 첫 줄에서 아웃됐죠? 투자 얘기 아닙니다. 창의력하고 아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답 4번. 되셨나요? 예. 자, 오늘 독해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 조금 하느라고 해설강의 좀 길었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상처받지 말고 계속 여러분 독해 어디서 자꾸 말리는지 보시고 그걸 극복하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저한테 배워서 다른 문제집도 여러분 또 푸실 거니까 풀 때마다 독해는 계속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4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